네, 페르케입니다. 지금 몇 시냐고요? 오후 2시. 사람들은 왜 없냐고요? 오전에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차피 캠핑할 거니까 나온 김에 날씨가 좋아서 올랐는데 웬걸 구름이 다 깨가지고 조군도 만들어지고 비행하기 좋은 컨디션이라서 기체를 바로 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같이 함께 날아보시고 캠핑도 같이 즐겨보실까요? 풍향은 서풍이고요. 바람 세기는 서쪽에서 7에서 10km 파워 정도 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쪽 구름길 확인. 남쪽에 모래산성 구경 가겠습니다. 거리는 4km 정도. 그래, 먼 거리는 아닙니다. 모래산성 도착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이륙장 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유, 구름이 이쁩니다. 상승을 기대하고 가봅니다. 아우, 상승이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여기서 또 기름을 만땅 충전해서 앞쪽에 남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능선 한번 훑어주고 고속도로 건너 탈옥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람도 적당히 있고 착륙하기 참 좋은 컨디션이네요. 끝! 노지 캠핑장 가다가 해바라기 공원 발견해갖고 구경 좀 하고 갑니다. 해바라기 이마에 보고 이제 텐트 치러 가볼까요? 뿅! 끝. 자. 실내인데 이너 텐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4인용이라고는 하는데, 뭐 4인용까지는 안될것 같고, 뭐 3인용? 아, 오늘은 날았던 푸르른 하늘. 오리 고기와 햇반입니다. 오늘은 요즘 추세의 캠핑에 맞게 패러캠핑으로 패러글라이딩하고 밤에는 캠핑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비행은 아침에 비가 오고 고도는 1200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구름은 그 위에 있었는데 오랜만에 청도가 청도 날씨 다워서 약간 좀 거친 열도 만나보고 되게 저 나름대로는 비행은 오래 못했습니다. 오래는 못했는데 약간 몸을 풀수 있는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비행을 하고 지금 일양 내려오면서 노지 캠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은 오리고기와 밥, 그리고 나중에 라면 넣어서 라면 비빔 양념불고기를 먹어보려 합니다. 라면. 오리고기를 비벼서 꿀맛. 조용히 풀벌레 소리만 들으며 야외에 나가 있으니 마음이 고즈넉하여 차분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구독자분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내일도 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바람이 약간 세게 나와서 내일 돼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빨리 정리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여운을 좀더 즐기다가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심심하게 생겼구나, 너.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세요. 뭔 소리야!